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패션은 의류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자, 이렇게 회사 이름하고 그 다음에 종목이 뭔지 꼭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이 의류가 상품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개인기업이죠. 1번 다음은 레드 패션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된 후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보죠. 회사 이름 레드 패션 맞고, 그 다음에 개인 맞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일반과세 맞고, 예, 사업자 등록번호 맞고, 그 다음에 정 하나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2016년 1월 1일 맞고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민번호로 점검하는 거 이걸로요. 예, 맞고,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이거 틀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업태죠. 예, 나와 있는 것만 보는 거니까 도소매 맞고, 그 다음에 종목 이거 틀리고,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강남세무서장이 나온 거 있죠. 예.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틀리고, 제가 틀린 거 고쳐보겠습니다. 자, 주소 위에 거 고치고 밑에 건 지워야 됩니다. 해당되는 칸을 지울 때 스페이스 바 엔터 치면 빨리 지울 수 있어요. 예. 물론 백스페이스 눌러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레드 패션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 부분을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다른 정기분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예. 상품 매출 원가는 금액을 눌러서 안에 있는 내용까지 하나씩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접대비가 틀렸습니다. 접대비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자비기, 맞고, 이자 수익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이자 수익을 밑에다 입력하겠습니다. 밑에 빈칸에다 입력하는 거요. 예, 삽입해서 입력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밑에 빈칸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28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을 고치면 되겠네요. 아, 최종 당기 순이익으로 확인합니다. 2930만원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에 1번. 레드 패션은 상품 매출 시 당점 부담 택배비에 현금 지급 거래가 빈번하여 저교를 등록하고자 한다. 저교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비 계정 과목에 저교를 등록하는 거네요.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을 누릅니다. 자, 회사가 도소매업이므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로 처리됩니다. 판매관리비에 운반비를 클릭합니다. 중앙에서 가운데에서 운반비. 자, 현금 적요의 번호 4번 택배비 지급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해줍니다. 예. 자, 창을 닫고 2번을 보겠습니다. 레드패션의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율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누르고요. 확인합니다. 한국 상사 틀리고, 하나 조명은 맞고, 우리전자 틀리고,
이게 2개 고쳐야 되겠네요. 2개를 고쳐줍니다. 자, 차액이 0이 돼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지급보험 클릭합니다. 좌측에. 자, 지급보험 쪽에는 일동전자가 입력이 안돼 있어요. 상단에 F2 코드 누르거나 F2를 누르고 일동이라고 써서 일동전자 120을 넣어줍니다. 차액이 0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4번. 다음 거래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8월 13일 판매용 상품인 의류를 동양상사에 5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의 약수금을 발행받았다. 아, 그쪽에서 발행한 거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자, 이거, 우리가 회사의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이제 받으러움이 되겠죠? 500만원씩, 이렇게. 자, 그리고 받으러움의 거래처, 예, 동양상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까지 보고 한꺼번에 넣을게요. 예, 판매 사원이 사용할 2번 문제, 각 티슈 등 소모품 14,500원을 안남상의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간이경 수정을 받고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다. 아, 소모품의 비용의 이름은 소모품비입니다. 소모품비. 소모품비 현금. 소모품비 현금. 14,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2번은 출금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동시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8월 13일 차변에 받으러 대변에 상품 매출. 자, 그 다음에 8월 25일 자, 출금으로 넣을게요. 소모품비 14,500원.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8월 28일 맘스 상사의 외상매입금 150만원을 자기앞 수표 100만원과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50만원으로 지급하다. 자,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는 거죠. 이게 차변의 외상매입금이 돼요. 이게 차변이 되고 거래처 맘스 상사가 들어가면 되겠고, 자기 앞 수표는 주고받을 때가 현금. 그 다음에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 수표, 다른 회사 당좌 수표잖아요. 다른 회사 당좌 수표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면 그거 받았을 때 현금이니까 현금이죠. 따라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이 현금으로 처리됩니다. 자, 이거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물론 차변 대변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8월 28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9월 5일입니다. 매출 거래처 하나 조명에 대한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받았다. 외상 매출금 현금으로 받았대요. 입금표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 하나 조명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뭐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9월 5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5일. 이거 차변에 계정 과목 하나 나오고, 대변에, 차변에, 아, 현금 하나 나오고, 차변에 현금 나오고, 대변에 계정 과목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입금으로 넣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차변 대변 넣을 수 있습니다. 입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입금으로 넣거나 차변 대변 넣으시면 돼요. 저는 입금으로 넣겠습니다. 입금이 싫으시면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돼요. 자, 입금하면 예, 차변에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갈 거니까 대변 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 자동으로 들어간 거 보이죠? 차변 대면으로 넣으셔도 돼요. 다음입니다. 5번. 9월 30일. 9월 판매 사원의 급여를 다음에 급여내역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통장으로 자동 이체하다. 자, 차변의 급여 250.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뗀 거, 예수금 공제액 20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229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급여계로. 만약에 상여금이 나오면 상여금은 별도로 상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9월 30일.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가 되겠죠? 예, 6번. 10월 26일,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A산업의 발행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인데 한 주당 2만원을 구입하고, 구입한 금액으로 써야 되죠? 시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00주 곱하기 2만원에서 계산이 되셔야 돼요.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받아. 단기적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사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100주 곱하기 2만원 하면 200만원 아치. 그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10월 26일자 거래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12월 1일 의류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기 위해 이항국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전액과 12월분 임차료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증금은 예, 1,000만 원, 월세는 5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여기서 이제 보증금은 자, 우리가 임차인이기 때문에요. 임차 보증금이 돼요. 우리 회사가 임차인 맞죠? 임차인이 쓰는 보증금, 임차 보증금. 그리고 임차인이니까 월세 사용료는 임차료 이렇게 됩니다. 1,000만 원,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은 1,050만 원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월세 계약서 이제 보시고요.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예. 임차 보증금은 이제 얘가 이제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니까 이제 거래처를 넣어야 되고요. 거래처는 이제 이항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번입니다. 12월 13일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 서이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분괘가 딱 돼야 돼요. 예. 상품을 팔면 대변에 상품 매출 써야 되죠. 자, 수익의 발생. 자, 차변에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고, 다음에 외상은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거래처 이름은 오션상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체 매출액을 확인을 해야지 회계 처리가 가능해지므로 매출액을 보면 합계 보시면 되죠. 예, 이렇게. 예, 1900만 원. 이 중에서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은 얼마요? 예, 9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자, 차변부터 넣을게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처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오류 확인해서 고치는 겁니다. 10월 5일 성동상사에서 상품을 500만 원에 매입한 거래를 확인한 결과 350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거래이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자, 10월 5일. 아, 확인한 바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사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고치면 되겠죠? 350만 원은 약소금을 발행한 거다. 그랬으니까, 350을 뺀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말이므로, 외상 매입금을 150으로 고치고요. 그 밑에 대변에다가 상품 사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므로 지급어음 쓰고 거래처까지 입력합니다. 추가하실 때그 채권 채무가 나오면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2번, 11월 13일. 두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3천만 원은 5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것으로 3천만 원중 선이자 50만 원 차감한 잔액만 보통 예금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돈을 3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 제하고 받은 거죠. 이자 제하고. 그 이자는 이자병으로 처리한다, 되네. 자, 11월 13일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5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면 단기 차입금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기 차입금으로 돼 있으니까 일단 틀렸어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고쳐주고, 단기 차입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맞으니까 내버려 두고 이자 제하고 받았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걸로 돼 있죠? 이자 안 제하고 그래서 이자 50만 원을 빼야 되므로 3천만 원에서 50을 빼면 2950으로 고치고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 차변에 이자 비용 넣고 50만 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표 삽입은 해당되는 컷의 바로 위에 한줄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 6번입니다. 자, 6번.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이제 결산, 이제 수정 정리 사항이죠. 날짜가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자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영업 매장 보험료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20만 원은 기간 미경과분이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로 회계 처리해 놨는데요. 보험료는 비용이거든요. 단기에 보험료로 처리해 놨는데 20만 원은 아직 경과가 되지 않은 거래요. 따라서 이 보험료 다음 연도까지 지급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분은 이제 기간이 미경과 됐을 거고, 그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분이 20만 원이다. 단기에 비용 처리한 20만 원은 오래 게 아니라는 뜻이죠. 다음 연도 거니까 보험료에서 빼야 돼요. 20만 원 빼고, 다음 연도 거 비용을 미리 주면 뭘로 처리한다? 예, 성급병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날짜를 12월 31일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상급비용. 자, 대변에 보험료. 다음, 2번. 2번하고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피손충당금 설정 붕괴하고 재고자산 정리 붕괴입니다. 이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를 12월 30일을 치고요. 한 번에 계산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일단 피손충당금 회계 처리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입니다. 대변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채권별로 관리하므로 해당되는 채권이 두 개죠. 두 개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니까 하나는 외상매출원 거, 하나는 바드럼 걸로 각각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계산의 공식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 곱하기 대손추정률 1% 제시됐습니다.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서 처리하면 되죠.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차변은 대손상각비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에 그 재고, 상품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제 팔려 나가는 상품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므로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으로 처리하고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장부상의 상품의 잔액을 보고 실제는 창고에 5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장부상의 그 상품의 잔액에서 5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팔린 것이므로 그걸 계산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이 회계 처리는 5번, 6번으로 입력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을 칩니다. 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의 잔액을 확인합니다. 자, 계산기 들고 외상매출금 잔액 8,500만 원 곱하기 1% 빼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항상 잔액란을 봐야 돼. 잔액란을 이렇게 잔액란 예. 18만 원 빼요. 67만 원 나옵니다. 바드럼의 잔액 곱하기 1% 빼기 50만 원 빼요. 네. 그러면 1억 900만 원 곱하기 1% 빼기 50만 원을 하게 되면 얘는 59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재고를 보세요. 상품은 1억 6,208만 원이라고 장부상에 돼 있는데, 실제는 얼마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500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500만 원 빼서 나머지 팔려나간 것을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입력해 볼게요. 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두개 합치면, 즉, 67만 원 더하기 59만 원 합치면, 126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자, 109번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드럼 대손충당금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팔려나간 거, 상품 매출원가, 예. 그 계산하면 1억 5,708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럼 결대 상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4번.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 기간 미경과분 50만 원이 있다. 이 말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 것 중에 기간이 경과 안된게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자 받은 것 중에 다음 년도 이자 받은 것도 있다는 말이죠. 다음 년도 이자가 기간 미경과분이므로 다음 년도 이자는 다음 년도에 이자 수익 처리해야 되므로 그 이유는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때문에 그래요. 50만 원을 이자 수익에서 빼야 되죠. 따라서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차변의 이자 수익 50만 원,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수익을 미리 받았으니까 대변의 선수 수익 50만 원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선수 수익의 반대가 선급비용이잖아요. 1번은 선급비용 나오고 4번은 선수 수익 나왔네요. 예.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관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그랬네요. 이제 판매관리비는 통합된 이름이므로 총규정 옷장에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통합된 이름으로 물어볼 때 달로 물어보면 올계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올계표 가셔가지고 4월, 5월, 6월 이렇게 다 확인하셔서
어느 달에 지출이 가장 많은지 확인해야 돼요. 4월, 5월, 6월 이렇게. 그다음에 2번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한 상사에 발행한 약수금은 총 얼마인가? 6월 한달 동안이죠? 한달 동안 연한 상사한테 발행한 약수금. 처음을 발행하면 이거 지급범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급범 연한 상사 거 확인하시면 되니까 연한 상사가 거래처이므로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어요. 3번, 3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거 재무상태표죠? 일반적으로 전기말 대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당되는 장부에서 이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일개표, 올개표 클릭. 자, 올개표 탭으로 바꾸고. 한 번에 4월부터 6월까지 치면 안 돼요. 그러면 4, 5, 6, 3개월치가 나오므로 어느 달에 큰지 모르죠? 한 달치씩 조회해요. 4월에 판매비하고 관리비부터 확인해요. 789만 9,100원인 걸 확인했습니다. 대충 봐요. 예. 5월 봅니다. 5월 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확인합니다. 계란을 보면 돼요. 예, 비용이니까 차변 쪽에 계란 보면 됩니다. 775만 3,100원입니다. 자, 마지막 6월 걸 봅니다. 아, 정답은 6월이 되겠네요. 6월이 제일 크죠? 6월. 달만 원하므로 6월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날짜 넣을게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어음. 연한 상사. 연한 상사를 두번 넣습니다. 자,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이므로, 대변 쪽을 보시니까, 300만 원 밖에 없네요. 30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3월 말 그랬으니까 3월을 칩니다. 3월 치면 단기 거 자동으로 3월 말로 나옵니다. 단기 거만 물어봤으니까. 유동부채 확인했어요. 예죠? 5,755만 5천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